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모의고사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우리가 달려볼 건데요. 간단하게 모의고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나서, 그리고 해설 강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리 공지는 해드렸을 텐데요. 모의고사 주차별 범위를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차별 우리 5주 동안 모의고사 볼 건데요. 총 50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차별로 범위를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의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범위가 전체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주 동안 우선 좀 상해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차근차근히 학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좀 용이하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범위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볼 범위는 상해에서 저희 상하지부 골절까지 쭉 앞에 중요한 부분 볼 거고요. 다음 주는 척추 신경계까지 해서 처음부터 상해 부분만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다시 상해는 전체 문제 안 나왔던 거볼 거고요. 질병은 절반 나눠서 신경계까지 시험을 보고 4주차에서는 상해 전체 보고 신경계를 제외한 뒷부분에 있는 나머지 주차에 있는 질병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를 정해서 볼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 처음 올해 시험 보시는 분하고 몇년 동안 보셨던 분하고는 제가 답안을 딱 받아보면 압니다. 아, 올해 처음이시구나. 몇년 동안 준비를 하신 분이거나 어떻게 하느냐, 답안 쓰는 방법을 얼마나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걸 가지고 알겠죠. 자,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물론 합격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공부 답안 쓰실 때좀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간단하게 저세 가지만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의학은 문제를 기본적으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간혹 첫 시간이니까 떨려서 너무 마음이 급해서 문제를 놓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하나 빼먹고 쓰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우리가 좀잘 읽는 첫 시간부터 잘 단추를 꿰서 우리가 공부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설 강의 때 문제를 어떻게 잘 읽은지도 알려주겠지만 처음 시험 보시니까 문제 좀 정말 잘 읽고 줄 쳐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학은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쓰셔야 합니다. 자, 모르는 건 찍어서라도 써야 되겠지만 내가 아는 문제는 일단 답을 먼저 쓰십시오. 항상 답을 먼저 쓰고 밑에 내가 해설을 좀더 덧붙이고 싶으면 덧붙인 말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번호를 자꾸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길게 늘어 쓰실 필요 없이 답안에 번호를 좀 매겨서 쓰시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보기 좋을 겁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답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요. 문제가 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회막관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14년도에 한줄인데 10점짜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혈성 괴사의 정의 4점, 그리고 무혈성 괴사가 흔히 발생하는 부위 6점 해서 18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역시 한 줄이죠. 세 번째는 병적 골절이 원인이 되는 문제, 16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5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답안을 제가 어젯밤에 못 쓰는 글씨로 써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한 장인데요. 시험지 한 장도 절반도 채못 채우신 분입니다. 제가 썼습니다만. 자, 보시면 1번 문제에서 쓰고요. 할막관절에 대해서 쭉네 줄을 썼습니다. 바로 한 칸도 안 띄어쓰고 무혈성 괴사 정의 2개 쓰고요. 호발하는 부위 썼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는 5가지 이상 쓰라고 하니 5가지 이상 그냥 나열을 해서 이렇게 끝내신 분입니다. 자, 이런 답은 똑같이 쓰는 답을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문제 활막관절의 답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활막관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목차를 일단 활막관절의 정의, 특징, 대표적인 활막관절하고 1, 2, 3으로 나누었고 하나 쓴 다음에 한 칸 띄어쓰고 하나 쓰고 한 칸 띄어쓰고 하나 쓰고 한 칸 띄어쓰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죠. 그리고 1번 문제 다음에 2번 문제를 쓸 때는 하나, 둘, 세 칸 정도 띄어쓰고 2번 문제에 답 해놓고 정의하고 무혈성 계산 호발 부위를 1, 2, 3 소번호를 써서 이렇게 문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한 장에다가 쭉 나열해서 종이 아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장에서 10장의 종이가 주어집니다. 이 10장의 종이니까 한 장에 답안 하나씩 쓰셔도 되고요. 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짧으니까 여백이 너무 많으면 내가 왠지 덜 썼나? 라는 마음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에 두 문제 정도 쓰셔도 됩니다. 이 답안지는 한 장에 1번 문제, 2번 문제에서 두 문제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아, 저 다섯 개 썼습니다. 다섯 개 쓰라고 해서 요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니까 이 답안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해서 쓴 답안입니다. 첫 번째에 제가 잘못 쓴 답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백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그리고 꼭 내가 몇 개 썼어요 라고 1, 2, 3, 4, 5번 해놓으시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하고 보기도 좋고 잘 쓴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만 유의하셔서 답안을 쓰시면 준비하신 거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분 마치고요.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